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추억의 김치만두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너무나 맛있는 이 김치만두는 돼지 비계로 기름을 넣어서 넣는 게좀 특이하죠? 네, 식혀서 넣고요. 그 다음에 당면을 삶아서 그걸 씻어서 잘게 썰어서 넣고 숙주나물도 데쳐서 숭숭 썰어서 넣고. 예, 그리고 김치를 잘게 썰어서 국물을 짜서 넣고, 두부도, 예, 물기를 제거해서 넣어야 되죠. 예, 다음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마늘, 소금, 후춧가루, 예, 그 다음에 참기름, 깨소금,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제일 힘든 반죽이 남아있죠? 만두 피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저는 미리 반죽을 해서 비닐을 씌워서 숙성을 시켜놨어요. 그래야지 찰지고 좋은 거. 만두 만들다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냉장고 열어보니 만두피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나머지를 완성했어요. 만두피를 만드니까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일정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두를 만들어야죠. 옛날 실력을 한번 발휘해봤죠. 세 가지 종류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만두를 만들기로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그리 힘든 줄 모르고 만들었어요. 완성된 만두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너무 예뻐서 먹기도 아깝네요. 특히나 집에서 만든 만두는 추운 겨울과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참 예쁘죠? 완성품. 그리고 남은 반죽은요, 이렇게 비닐에 붙지 않게 포장을 해서 뒀다가 나중에 매운탕 끓여 드실 때 그때 넣어서 수제비처럼 드시면은 국물도 칼칼하고 더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